그러다가 결국 트롤한테 붙잡혔단다. 그것도 세 명이나 되는 트롤한테 말이야.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트롤들이 우리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갖고 싸우는 거야. 쇠꼬챙이에 꿰일까 아니면 하나씩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혼죽을 만들어 먹을까.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느라고 날이 새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침이 돼서 첫 햇살이 나무 위에 걸리자마자 팍! 돌로 변해버렸단다. 딱딱한 돌로. 한 말씀하세요. 그래요. 한 말씀하세요. 한 말씀하세요. 지내하는 백인스 집안의 친척이 여러분, 흙과 강로르네, 토박이네, 호실이네, 나팔수네, 벌자네, 조입디네, 또 재롱벌레. 오늘은 저 빌보 백인스의 백하고도 11번째 생일입니다. 글쎄요, 여러분처럼 위대한 호빗들과 어울려 살기엔 111년도 너무 짧더군요. 전 여러분의 반도 제 생각 반만큼 알지 못하고 또 그 반의 반만큼도 사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. 예,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. 더 이상은 안 돼. 너무 오래 미뤘어. 유감스럽지만 오늘로써 작별을 고해야겠습니다. 전 떠납니다. 여기 여러분 모두 환영이 계십시오. 그럼 이만. 사라졌어! 무슨 일이 들어가신 거예요? 어떻게 됐어요?